1950년 11월 16일 뉴욕 디스패치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모든 전선에서 유엔군들이 전진하고 있는데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서북 전선에서는 3개 나라로 구성된 1군단 유엔군이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사흘만이나 전진할 수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1군단은 동부전선에서 약간의 교전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돼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미 7사단 장병들은 동북부 지역 풍산 근처에서 공산군의 탱크와 보병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교전 끝에 5마일을 전진할 수 있었다는 보도입니다. 수도사단 장병들은 한반도 최북단 동북부 전선에서 북한군의 저항을 물리치고 2마일을 전진했다는 보도입니다. 중앙전투지역 장진호 근처에서 미 해병대는 상당수의 중공군과 충돌해서 격전 끝에 2.5마일을 전진하였습니다. 맨 서쪽 전투지역에서는 1군단이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계속 치고 올라갔는데 1군단은 한국군과 미국군과 영국군이 구성되어서 합동작전으로 3마일을 전진했습니다. 한편 동북부 최전선에서는 대한민국 국군 수도사단이 북한군과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밀리고 있었는데 미 해군의 함포사격과 공군의 도움으로 구출되었다는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성 발표에 의하면 지금까지 28,881명의 미군 희생자가 났는데 이는 전투 중 사망한 4,283명과 부상당했다가 사망한 511명을 포함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950년 11월 16일 뉴욕 디스패치가 한국 전쟁에 관한 보도였습니다.